하는 소리네요. 근데 쓱 겹친 않지. 아, 잠깐, 몸이 MT 되어서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복장은 지금 MT 분위기가 아니에요. 시상식. 너무 예쁘세요. 아, 근데 멀리서 보면 약간 연인 같아요. 네? 연인 같아요. 아, 뒷모습은 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뒷모습. 뒷모습은 약간 연인인데, 솔직히 네. 어머니가 지금 만나고 싶으신 분이 계시대요. 그 울진에서 오신 네. 그 언니. 언니. 나이 드신 언니. 남수방 지인이가 뭐를 조금 많은데. 통역하신다고. 아, TV 보면서. 참아, 참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희. 아, 통역 필요해. 진짜. 나 못 알아듣겠어. 아니, 여행. 아니, 딴이 왜 댓글을 막으라. 수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안쪽 딴에는 왜 댓글을 막으라. 수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시간을 자꾸 되게 잘 보거든요. 네, 네. 어머니와 혼자서 막 웃으시고 저희는 못 웃고 있는데. 어머니 혼자 막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자막도 못 넣었잖아요. 네. 다 몰라서 자막도 못 넣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만 있으면 네. 그 장모님하고도 아마 연결이 다 되지 않을까. 아들 사투리니까. 현서방님. 네. 네. 저희. 예. 장소촌 제8강령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호칭은 그냥 함서방 이런 거예요? 네, 현서방. 아, 알았어, 신서방. 네. 우리 함서방한테 그냥 함서방. 네, 함서방! 그래서 편하네, 진짜. 네. 아유, 신서방 실제로 보니까 젊게 보이네. 야, 변서방, 여기서 보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아, 배짱기이신가 봐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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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이라 길이 막힌다. 토요일이다 뭐 평일이다 올림픽도 근데 되게 의외로 조그만데 운치가 있는데요? 근데 자네 방은 없네? 벤서방은 어디 있었는데 방을? 여기 그거 화장실 아니에요? 제가 거기 쓸게요. 변기니까. 아니 어머니 전 여기 쓸게요. 제가 여기 쓸게요. 나 어차피 화장실은 전 여기 쓸게요 어머니. 이는 벤서방 끼네. 이거 제 거예요. 그럼 뭐 여자들은 옷은 따로따로. 아,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 옷 편안하게. 그래. 예. 잠깐만 제가 이거 들어드릴게요. 야채 좋아하시잖아요. 야채 최고봉. 샤브샤브. 샤브샤브. 야채 내가 찍어줄게. 변소방님. 뭐하세요? 아니, 밥 좀 해먹으려고. 옷 갈아입으셨어요? 네. 어머니 옷. 야. 어머니 제일 편한 옷이세요. 제 진주의 패션 리더. 네, 정말. 습한 바지. 네. 습한. 네. 이거 뭐 있습니다. 이거는. 어머니 앉았다 내려보세요, 한 번. 이거 한 번 더 하세요. 어머니 이거 한 번 해보세요, 어머니. 얼마나 더 하세요. 이거는 주부들 많이 있는. 와, 주부들이 많이 입는다고요? 네, 네, 네. 그럼요. 반바지. 이야, 진짜 멋쟁이시다. 장모님 좀 도와드리세요. 예, 예, 예. 야. 아버님 운전하셨어? 네. 아버지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네? 아, 진짜요? 아, 진짜 오랜만에. 네. 어? 진짜 오랜만에?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고마워.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팀장님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새 신랑이에요? 아, 입하면 되구나. 예, 저 이제 51일 차. 제가 지금 제 막내입니다. 예. 이렇게 둘이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래 대화를 한 건 네. 처음이에요. 장소촌에 약간 규칙이 있어요. 요거를 좀 지켜주셔야 돼요. 예. 장소촌의 존재 목적은 장서가 진정한 가족이 되고자 함에 있다. 1박 2일 생활비는 장서 간의 눈치껏 집행한다. 아버님 좀 생활비 가져오셨죠? 지금까지는 제가 다 좀 써. 제가 그래도 좀 큰 대기업 다니니까.
마음에 드세요? 아버님 여기 특이하게 목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사랑하는 사위 목욕.